여러분, 안녕하세요. 핫바TV입니다. 여러분, 제가 명품 컨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뭐 명품 리뷰나 하울, 아니면 뭐 VIP 행사, 브이로그라든지. 근데 그런 컨텐츠를 할 때마다 가끔씩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핫바님, 명품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뭐 아니면 뭐 발렌시아 트리플 S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명품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핫바의 움직이는 옷장! 여러분들한테 제 옷장을 공유해드리는 컨텐츠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사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신 분에게 필요로 하실 만한 제품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해가서 그분에게 옷을 협찬을 해드리고 그분의 스타일링을 도와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제가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어서 옷을 잘 입는 파트너분과 함께 동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컨텐츠인지 더욱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만든 네이버 카페 하이스트리 클럽에 들어오시면은 왼쪽 게시판을 보시면은 핫바의 움직이는 옷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쓰기를 누르면은 양식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핫바입니다. 핫바의 움직이는 옷장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하루 동안 제 옷을 공유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저와 파트너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하루 동안 옷을 협찬해드리고 여러분들의 TPO에 맞게 스타일링을 도와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양식대로 작성해주세요. 대충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지역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수원 인계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마포 아니면 뭐 경기도 안양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적어주시면 되고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 이거를 꼭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그거에 맞게 제가 옷을 준비를 해갑니다, 여러분. 뭐 173에 68kg, 신발 사이즈는 260 이런 식으로 꼭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나이는 여러분들 나이를 적어주시면 되고 성별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어주시면 되고 직업은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데 뭐 이거는 뭐 굳이 정확하게 적으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 스트릿이 될 수도 있고 캐주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메카지 뭐 아니면 미니멀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TPO는 이제 시간, 장소, 상황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16일에 동창회를 합니다. 또는 뭐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적어주셔야 저희가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준비를 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보고 싶은 아이템,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아니면 뭐 루이비통 트러커 데님 자켓.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제 유튜브를 보면서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아이템,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이유, 뭐 여자친구가 평소에 꾸미길 원해요. 아니면 뭐 매일 똑같은 옷만 입어요. 아니면은 뭐 루이비통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하시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양식을 써놨으니까 이 양식에 맞게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와 제 파트너가 이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잘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반응이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뭐 많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조금씩 그 지역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은 이 컨텐츠가 더욱더 오래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이스트 클럽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 이벤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벤트를 많이 할 예정이니까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꼭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